오늘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아직 본인 소개와 함께 람다 유리과 미니버스 플랫폼에서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람다 26 CSO 맡고 있는 정권호라고 합니다. 예, 저희 람다 26은 사실 이제 블록체인을 가장 그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생활 뭐 그런 서비스에 좀 알맞게 저희가 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이 이제 루니버스라고 합니다. 루니버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 안에 그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위에 저희가 블록체인을 여러 가지 뭐 개발 툴이라든지 뭐 사이드체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제공해가지고 고객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하실 때 이걸 실제로 팀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구축을 안 하셔도 되고 마치 AWS 아마존 서버 사서 이제 임대해서 쓰듯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루니버스를 기반으로 그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이제 사용하신 만큼 과금하는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만 들어서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일본 업체에도 유니버스를 이제 서비스 제공하신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니버스를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바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유니버스를 블록체인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사스 형태로 제공한다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제네릭한 범용적인 어떻게 보면 그냥 인프라 성격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그 위에 다양한 비즈니스 필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 필라들 중에 하나가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이런 이제 쇼트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크게 집중하는 필라가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니버스 바스 위에 저희가 고객들의 니즈를 조금 태핑을 해드리는 다섯 가지 필라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KYC AML 이제 그 특금법도 나오게 되면 트래블러를 컴파일 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이제 G20 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거에 이제 컴파이언스가 생기는데 저희가 싱가포르에 트래블러를 컴파일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베리파이 바스프라고 해서 하나 만들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DID를 저희가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 DID 같은 경우도 공인인증서도 폐지됐고 사실은 이제 이슈 그러니까 신원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슈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서비스 기업들이 직접 할 수 있고 그 이슈된 그 아이디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 기업들이 또 베리파이도 하면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DID를 가지고 저희가 야놀자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 서비스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계된 회사들이랑 같이 DID를 만들어 가면서 이런 DID를 가지고 실 이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이런 이제 컨소시엄을 하나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가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포인트를 하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밀크라든지 뭐 하우 이런 이제 컨소시엄 프로젝트들이 있죠. 이런 프로젝트들의 사실은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마일리지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려면 이 마일리지 용처가 계속 다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다변화되는 것들이 다 비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서비스 기업 A면 B와 같이 이제 마일리지를 수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API를 개발해가지고 연동해놓고 서로의 마일리지를 서로가 받아주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는 이제 세트먼트라고 하는 이 대사 작업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포인트가 통합되는 이런 것들의 이제 큰 허들들을 좀 낮춰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시도되는 것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 수합이 시도될 수가 있고요. 이제 네 번째가 저희가 이제 노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두나무 그룹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두나무에서는 비상장 주식 플랫폼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공증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이제 공증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저희가 발급해놨던 이런 인증서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백업을 다 블록체인으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위론적으로 불가능하게 계속 DB가 관리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블록체인이 아주 핏하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니버스 노탈이라고 부르는 이런 공증, 이런 인증, 이런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디지털 세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IDIT 앱이라고 해서 그 인도네시아 루피아랑 1대1로 법정화폐 패깅된 이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하나 했습니다. 그 이제 법정화폐가 패깅의 이제 주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다른 뭐
그 뭐 금은에 대한 보관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에셋의 종류가 달라지면서도 계속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저희가 스테이블코인이라든지 뭐 다양한 금융상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섯 번째로 디지털 에셋타이제이션이라는 이런 오퍼링을 다섯 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적으로 보시면 저희의 바스가 맨 밑단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이제 비즈니스 필러들이 꽂히면서 이제 다양한 저희가 데이터 버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 다양한 솔루션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바스를 통해서 구심점으로 계속 돌아가게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이제 확보가 되는 거기에 기본은 DID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에 대한 주권은 또 엔드유저가 갖게 되는 네, 이런 이제 오퍼링의 아키텍처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도 이제 DID를 언급하셨는데 요즘 DID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밀크 같은 역사랑 또 이제 현장에서 DID를 또 상용화하는 계약을 맺으신 걸 알았는데 DID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DID는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원래도 고객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증명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 기업들의 서비스 이제 받아왔었던 거죠. 일례로 OAuth라고 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구글로 로그인하기, 뭐 카카오로 로그인하기. 최근에는 애플로 로그인하기도 되게 디폴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애플로 로그인하기를 강하게 좋아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 소비자들이 내가 발생시키는 이제 소비 혹은 뭐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이 밸류가 되게 높을 거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진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면에는 소비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데이터가 얼마인지 슬슬 알기 시작할 거예요. 최근에 그 어네스트형 컨설팅 회사에서 슈퍼컨슈머라는 이제 책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유럽이랑 미국 소비자들은 벌써 내가 내고 있는 데이터들의 얼마어치 양이 얼마인지가 사실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런 기조가 계속 우리나라도 넘어올 거라고 저희는 그런 웨이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웨이브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 데이터의 주체가 그 value에 대한 이제 그 주도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권을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DID, 블록체인 기반의 그 탈중앙화 신원인증 기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이제 블록체인을 조금 다룬다는 회사들이 아주 이제 DID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결국 이제 소비자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시켜줄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계속 데이터 모니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이 양물고리가 만들어져야만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떻게 보면 초석이 예, 저기 다듬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ID를 이제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DID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시장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도 이제 DID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람다 AO를 이렇게 참여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믿어요. 이게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DID도 많이 쓰이려면 제가 원래 많이 쓰던 데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게 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뭐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해보자고 한다고 해서 사실은 오게닉 리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마켓을 페네트레이트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야놀자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MAU가 굉장히 높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회사랑 DID를 가지고 유스케이스를 만들어 보는 게 사실은 이게 저희가 가장 큰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이런 이제 야놀자 같은 경우가 딱 그 페인 포인트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DID로. 저희가 큰 그림으로 DID가 뭐 전체 공인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언젠간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결국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서비스는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야놀자 케이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딱 해결하는 페인 포인트 되게 명확해요.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려면 줄 서서 기다리고 줄이 다 돼서 제 턴이 오면 제가 신분증이나 여권을 호텔에 내죠. 호텔은 그걸 가지고 사실 복사해서 이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 엔드유저 관점에서는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로 내 개인정보인데 신분증이라는 건 굉장히 헤비한 개인 정보인데 그거를 복사하게 그 얼라우를 해야 되고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관점에서도 내가 얘가 성인인지 이 고객이 성인인지 그리고 우리 예약한 게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걸 가지고도 굉장히 헤비한 개인정보를 보관해 놔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해시화된 정보들을 서로 오가게 하면서
그 누구도 진짜 이제 프라이버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없이도 저희가 체크인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 케이스들이 사실은 계속 확장이 될 거예요. 이게 비단 호텔뿐만이 아니라 이게 비대면으로 출입을 관리해주고 체크인 해주고 이런 필드는 이제 호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 유스케이스를 그렇게 잡고 계속 그쪽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이제 SK텔레콤이 삼성전자랑 같이 이제 이니셜 삼성 운동을 해서 예. 이제 대기업들의 DID 사업에 예.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아직 DID 사업 이제 초창기 단계이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DID 사업 전반을 이제 평가보자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플레이어들마다 다 각자의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플레이어는 사실은 이제 야놀자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디지털 아젠다를 많이 다루고 실제 고객들이 DID를 내가 지금 쓰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이제 기업들이랑 조금 많이 일을 하면서 유스케이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런 무브먼트만 한다고 사실 다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제 SK텔레콤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그런 이제 대기업 주의군의 이런 무브먼트들이 결국에 이제 정부랑도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희가 DID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제 기술 기반, 사업 기반들을 더 큰 이제 매크로 의미에서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는 고객들이 진짜 자기네들이 DID를 이제 활용하고 있다는 인지를 계속 느끼게 에크놀로지먼트 관점이라면 대기업들은 조금 더 크게 매크로 관점에서 DID에 대한 생태계의 기반을 같이 다 이제 그 닦아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의미 있는 파트들로 다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웨비나 통해서 이제 9월쯤에 이제 플루토 하신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플루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놀자랑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하시는 앱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그 외에 또 온체인 인터넷 컨퍼런스에서 예. 또 하반기에 밈을 또 출시하실 예정이라고 예.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이 두 가지 앱 모두 DID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두 가지 서비스의 차이점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플루토는 저희의 DID 프로젝트 코드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DID를 계속 개발하면서 코드명을 플루토라고 불러서 저희가 루니버스이기 때문에 사실 우주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플루토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코드명으로 계속 해왔었던 거고요. 밈도 이제 플루토 프로젝트의 산출물 중에 하나인 건데요. 이 밈이라는 거는 결국 컨소시엄이 잘 만들어져야 이게 잘 워킹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DID가 파워를 얻게 되는 시점은 제가 야놀자에서 그 신원인증을 받아놓은 게 제가 뭐 어느 날 출근을 하는 데도 쓰일 수 있고 출근해서 점심 먹는 데도 쓰일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그 에코 자체가 넓어질 때 파워풀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밈은 어떻게 보면 저희 컨소시엄 모델을 조금 말씀드리는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루토의 다른 프로젝트들은 사실 이제 당연히 컨소시엄으로 묶이면 좋겠지만 이게 저희처럼 이게 DID라는 것 자체가 탈중화하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들마다 그냥 저희가 SDK 형태로 제공해드릴 때 그걸로 사실은 DID를 또 로그인 시킬 수 있게 이렇게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옵션지를 조금 여러 개를 드리는 관점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루토랑 밈은 언제쯤 또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야놀자에서 액티베이트해서 돌아가는 건 10월 정도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조금 이제 그 얼라이언스 어떻게 잘 만들고 서로 비즈니스 로직이 맞아 떨어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올해까지는 얼라이언스를 계속 잘 확보하면서 그런 유스케이스를 잘 이제 명확화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쓸 거고요. 중간중간에도 이런 이제 유스케이스가 확정됐다 하면은 연내에도 계속 그런 거를 이제 PR을 할 건데 아마도 이 미니 그랜드 오픈을 하는 시점은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전에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하반기에 DID 얼라이언스를 상륙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들었었는데 근데 이미 기존에 이제 DID 얼라이언스들 몇 개 있잖아요. 네. 이니셜이라든지 뭐 마이데이터라든지 네. 그런 얼라이언스들과 어떻게 차별화하시면서 어떤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슈어와 베리파이어가 가장 중요한 키 컴포넌트들인데 그 이슈하는 그 어떻게 보면 크레덴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크레덴셜들이 얼마나 다양한 베리파이어들한테 이제 베리파이가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규모가 큰 컨소시엄들이 이제 유리한 고지를 그거는 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다 테마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야놀자에서 받은 이슈된 크레덴셜을 야놀자에서 예를 들면 성인 뭐 여가 얼마나 쓰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담긴다고 하면 이런 정보들을 같이 쉐어하고 싶은 업체들이 일단 만들어져야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 안에 소속 컨소시엄들이 계속 있어야만 고객은 이걸 가지고 당장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리스트가 사실은 이제 그 많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컨소시엄 자체가 그 리스트들이 서로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저는 더 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차피 얼라이언스라는 게 여기에 참여하면 딴 데는 DID를 절대 뭐 인증을 못해 이런 거는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관점에서는 지금은 조금 더 엣지 있게 니치하게 뭐 여행 비대면 체크인면 체크인 뭐 다음번에 뭐 택배 배달할 때 가지고 있는 크레덴셜이면 뭐 택배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 게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버티컬에 대한 오퍼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사업의 가장 큰 석세스 팩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는 저희 두나무나라든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들이 상당히 뭐 차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융권에 대한 터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스테이를 오래 하고 있는 앱들 뭐 MAA가 1,000만도 넘어가는 앱들 이런 앱들의 고객들이 자기 DID를 가지고 여기저기다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시나리오들은 뭔지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고서는 DID가 이제 메서드 옵션으로 가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쪽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ID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도입하면서 조금씩 이제 규모를 키워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DID 전반에 대한 전망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KRC AML 솔루션도 이제 싱가포르에서 해보면서 제일 큰 게 어차피 하나만 가지고 어떤 금융청이 하나의 솔루션을 밀어줄 수도 없어요. 이게 올게닉하게 이런 그 VSP면 VSP들끼리 얼라이언스 만들고 얘네들이 계속 이제 적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랜스퍼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잘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다양한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들이 서로 인터오퍼를 한지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VSP A인데 제가 여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쟤네랑은 뭐 서로 전송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DID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희는 DID의 기술적 표준은 사실은 한두 개를 거의 기결되어 가르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컨소시엄들이 다양한 자기네들이 구축한 이런 그 비즈니스 시나리오들을 서로 어떻게 인터오퍼러블하게 연동해가지고 내 DID가 저 DID에서도 같이 쓸 수 있게 이렇게 되냐 안 되냐가 사실은 여기 이 전체 시장 자체에 누가 남냐 아니면은 조금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되냐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제표준으로 갈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국제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계속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국에는 저희 DID, 뭐 다른 DID 다 같이 인터오퍼러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DID 사업을 좀 더 빨리 확산되고 자리를 잡으려면 뭐 정부 지원 등 같은 어떤 게 필요한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 사업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직접 사업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사실은 이제 정부 과제들이 많이 나와서 DID로 정부는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는 이제 신인 의식을 계속 이제 에크놀로지먼트를 좀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첫 번째가 이제 규제 관점인데요. 규제 관점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기업 일부는 이런 컨소시엄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허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정부는 다양한 스탠스를 취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오픈돼서 이제
다양한 DIB 회사들도 그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규제 안에서는 이렇게 DIB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인증을 잘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비단 뭐 신원 인증, 신분증 인증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 자격 인증도 할 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워런티 인증도 할 수 있고 너무 많거든요 인증들이. 그래서 이런 DIB 블록체인 기술로 쓰는 인증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인증으로서 적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가 조금 완화된 장을 만들어 주시면 제일 산업 발전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람다 아이오 리그 사업 계획 같은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스 위에 다섯 가지 비즈니스 필러, 이 비즈니스 필러가 계속 강화가 될 거예요. 이 비즈니스 필러가 계속 강화되는 이유 자체는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엔드 유저가 더 다양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장을 계속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포인트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결국에 고객들이 지금은 뭐 가상자산이 뭐 암호화폐 이런 거랑 좀 같이 되지만 사실 포인트도 다 가상자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6월에 JP모건에서 나온 보고서도 보시면 이게 일본같이 저금리에서 거의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리워드 포인트들이 거의 은행이자 랑 비슷하게 이제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 자기 포인트를 가지고 구매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소비 활동도 해보고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고객이 가지라고 하는 거고 그 고객이 가지게 되면서 이 데이터는 계속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360도 커스터머 뷰에 더 근접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돼야만 저희가 고객한테도 다시 이제 그 고객들이 만들어낸 데이터에 대해서 모니타이즈를 할까 거꾸로 이제 혜택으로 돌려드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큰 이제 데이터 사업 이쪽으로 저희가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섯 가지 비즈니스 필러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기회가 있다.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이 쓰면 쓸수록 나한테 다시 베네핏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DID라든지 포인트 플랫폼을 저희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독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이 저도 2018년부터 이 필드에 나와 있었지만 사실은 그 관심에 비해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조금 기대 못 미쳤던 게 많이 있었던 필드 같아요. 근데 혹자는 많이 말씀하시죠. 어차피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진성들이 이제 나눠서 계속 밸류를 만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진 것도 맞아요. 근데 저희는 올해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진짜로 원래 전통 2015년까지도 계속 왔었던 이 암호화폐로서 그러니까 미디엄 오브 트레저,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로서의 가상화폐도 사실 계속 약진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걸로 파생되는 다양한 블록체인 그 DID 오퍼링들도 그동안은 내가 명확하게 이 오퍼링 가지고 그 내 사업에 적용했을 때 베네핏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훨씬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CM 같은 데도 상당히 잘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 물류 체계 안에서도 이게 어디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에도 블록체인이 잘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일본의 사테라이트랑 같이 출퇴근 그런 거 기록도 계속 만들고 있는 이유 자체가 결국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언젠가 아주 조만간 내가 평소에 쓰는 이런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스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오늘 인터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